데이터의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유형을 말합니다. 데이터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1, 2, 3, 4, 5 5개로 두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5개로 하겠습니다. 데모 1, 2, 3, 4, 5 해서 my number라고 하는 변수를 지금 줬죠. 해서 128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만들죠. 해서 my string 그래 스트링 하겠습니다. str 해서 이번에 여기다가 뭐 stupid 그리고 array 그죠? array 해서 여기다가 주는 거죠. 주 피터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str이긴 한데 뭐 이거는 num으로 할게요. num으로 하고 여기서는 자, num의 타입을 보자는 거고 이건 str의 타입을 보고 요것은 arr의 타입을 보는 거죠. 일단 요 두 개는 이 두 개 라인은 주소로 칠해 놓겠습니다. 이것도 주소로 칠해 놓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umber string object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number하고 string이고 object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arr를 떠나가지고 요 number랑 string만 보자면은 이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lue num2입니다. num2 해서 그게 왔군요. new라고 줄 수 있는데 new. new 해서 number, number 클래스를 호출하고 여기다가 128을 주는 거죠. 이때 number2의 타입이 뭔지를 보면은 number2로 보면은 보고 그리고 스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지워버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str2입니다. 2에서 new string 해서 여기다가 Jupiter Jupiter입니다. 그래서 둘 다 스트링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봅시다. demo 5고 이번에는 str2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 둘 다 오브젝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new라고 했을 때는 오브젝트로 나오고 그냥 이렇게 줬을 때는 number는 number, string은 string 이렇게 나옵니다. string은 string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primitive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요 아래 부분들을 다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 number가 뭔지 그러니까 type of가 아니라 그냥 number를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할 경우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건 뭐죠? number2네요. 그래서 number2를 나타낼 경우 세 개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은 둘 다 어디 갔죠? id demo1의 num 그죠? num이고 두고 이 녀석이 있어서 그런가 보군요. 주석칠해 넣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은 둘 다 128이란 말이에요. 128이고 또한 여기 demo에다가 number2가 아니라 str을 넣고 이것도 str2를 두는 거죠. 2를 두더라도 보면 주피터고 주피터죠.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주피터 출력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여기 들어가 있는 두 개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4년이나 5년 뒤에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뭐 그런 거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오브젝트다. 모든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그냥 오브젝트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프리미티브와 오브젝트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다시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